안녕하세요. 저는 공룡의 고향 경남 고성에서 온 20살 22학번 최저연이고 시각 디자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. 기초 디자인도 있고 사고의 전환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. 그중에서 제일 대중적인 게 기초 디자인인데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줘요. 빛을 빠르게 표현하시오 또는 물체를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나타내시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. 물체는 진짜 연관이 하나도 없는 그냥 카메라, 바나나, 불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. 이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공간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을 가면 프린터로 그림을 줘요. 이제 그 그림에 나온 건 한 면만 이렇게 프린팅이 된 거잖아요. 시험에 들어가면 물체의 면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려야 돼요. 뭐 1점 투시, 3점 투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빛의 방향도 설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미술 시험에서는 보통 1절이랑 4절을 치는데 시간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시계를 잘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기고사장에 가면은 시계가 제일 앞에 있는데 이제 시간을 보기가 어려워서 개인 시계 꼭 챙겨가는 게 좋으시고 맨 앞에 물웅덩이 푸는 게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펴기도 하고 하니까 물 따로 풀 곳을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고 학교마다 그 작년에 냈던 주제들이 있어요. 그 학교 특성상 이 학교는 자연물 많이 낸다 아니면 사물을 많이 낸다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번 연도도 약간 이런 사물 나오겠다라고 살짝 예측을 하고 개체 묘사 몇 개 더 하고 가서 시험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니면 핀터레스트라고 좀 사진 자료가 많은 앱이 있는데 거기서 기초 디자인 치시면 그 3점 투시나 그런 거 자료 되게 많거든요. 거기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. 이제 학교마다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미술을 하다 보면 써야 되는 도구들이 꼭 있어요. 자 아니면 전동연필깎이 미술하시는 분들은 꼭 쓰실 텐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. 따로 커터칼이나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기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꼭 학생증 챙겨가세요. 시험을 치다 보면은 물감 때문에 더러워져서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. 자리 배치가 조금 잘못되면은 맨 뒤에 앉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리 배치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최대한 좀 앞쪽에 걸리길 빌어야죠. 그림이 좀 망쳐졌다 해가지고 화이트를 많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트 많이 타면은 색감 좀 많이 탁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. 동명대학교 후배가 될 여러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모두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.